안녕하세요. 저는 만드는 치료사에서 치료자료 제작에 담당하고 있는 이해별 언어재활사입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중재,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은 보통 이제 아동기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뇌기능 문제로 인하여 신경 언어 말 장애, 그 밖에 좋은 부분 장애, 음성 장애, 유창성 장애 등 다양한 언어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담당하는 재활사입니다. 네, 일단 만드는 치료사 만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자료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치료자료란 특수 재활이 필요한 내담자들의 개개인의 맞춤형 활동지를 제작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직접 활동지를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드는 치료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KCC 도담도담체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만치 내에 치료자료 활동지가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 100여 가지 안에 모든 활동지 안에 폰트 저작물을 다 사용하게 되었어요. 폰트 저작물이 없으면 활동지를 만들 때 디자인적으로나 좀 약간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에서도 이제 폰트, 상업적 무료 폰트를 검색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KCC 도담도담체는 따라쓰기 활동지를 할 때 이제 가장 실제 필기체와 비슷한 부분이 돋보여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랑 아이콘, 심볼, 디자인이 이제 귀여운 디자인이 탐려된 것들을 이제 사용해 봤는데요. 실제 저작권 문제가 없이 한국 풍경을 담은 사진을 찾기가 개인이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소속된 사람들은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판매를 위해서 이제 사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아보고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공유 마당에서 사진이나 관련된 귀여운 아이콘들을 찾아서 활동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쏙쏙쏙 뽑아서 5분 만에 활동지를 제작할 수 있었고 뭐 바다 풍경을 가져와서 귀여운 아이콘들이 이제 돋보기를 들고 있고 뭐 연필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런 아이콘들을 심어서 여기가 어디일까요? 장소 범주에 대해서 활동지를 뚝딱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치료 활동 자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 활동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모든 또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치료 활동지랑 학습 활동지를 만들 때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필요한 소스 찾기거든요. 폰트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찾으면은 이거의 사용 범위, 저작권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이걸 또 판매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더 이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유 마당에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고 자유롭게 자기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다양한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시대에서 올바른 저작권 의식은 창작의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저작권 문화의 앞장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